자, 자차 준비. 한 번만 더 하고 공쳐 봅시다. 원투. 그 다음, 원투. 오, 좋아요. 문사님 어깨 빠졌어요. 자, 여기서 저기 던져주면 여기서 일단 원투로 일단 먼저 잡아야 돼요. 지금 잡는 걸 하실 줄 알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원투를 잡고 또 나가면서 원투예요. 지금 원투를 잡고 나가면서 원투 할 때 이게 공이 날아가도 괜찮아요. 저 안에 지금 중요한 건 뭔가 저 안에 공을 넣으려고 하시면은 이 또 스윙이, 예, 임팩트 때 이 멈춥니다. 스윙이. 그렇다고 너무 세게 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내가 원투를 잡았다가 나가면서 헤드의 이 회전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자, 준비. 해봅시다. 원투. 너무 올렸어요. 문사님, 여기서 더 회전해가 나옵시다. 좀 더 돌린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더, 조금만 더. 지금 너무 끊어치는 부분만 있거든요. 조금만 더 돌아 나갑시다. 아, 지금 조금만 더. 아, 지금 끊겨요. 뭐냐면은, 자, 지금처럼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쳐서 끊어쳐야 될 상황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리턴 같은 거 할 때 공이 만약에 내가 상대가 서브를 세게 넣었을 때 이거를 그렇게 끌어보면 날아가거든요. 그럴 때 발밑에 담글 때 여기서 또 이렇게 슥 이렇게 끌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버스 포인트는 회전력을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리버스도 있잖아요. 길게 베이스라인까지 오는 건 여기서 요렇게 치는 경우도 있어요. 스윙이 리버스가 요렇게 끝나는 것도 있다니까. 무조건 리버스가 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요거 틀 안에서 이제 스윙 사이즈가 조금씩 자꾸 줄어드는 거죠. 요렇게도 치고. 자, 오늘 일단 돌아가야 되면 회전에 대한 걸 만드셔야 돼요. 아, 지금 위로 올렸어요. 공을 못 치셔야 됩니다. 내가 스윙을 만든다. 그렇지. 마지막에 잘했었어요. 그래 만들어져. 저거 잡아서 뭔가 돌아 나온다. 아, 또 올렸어요. 다섯 개씩이요. 다섯 개씩. 발 만들어, 발. 자, 원투. 아니, 오픈 해야 된다 하는데. 다시. 오픈. 아니, 오픈. 오픈 못 잡아. 뭐한테 지금. 야, 지금 빼라. 아니, 저분이 앞으로 술 들고 와야 되세요. 맞아요. 조금만 더. 방금처럼 좋은데 그거를 조금 더 돌아 나옵시다. 다시. 원투. 아니, 몇 개만 다시만. 안 돼. 너무 안 돼가지고 다시. 잡았다가. 아니요. 그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요. 자, 레슨을 하실 때 있잖아요. 여기서 자, 다 같은 얘기예요. 레슨 하실 때 대부분 왜 코치들이 티칭하는 게 본인 몸에 주입이 잘 안 되냐면 대부분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그 포커스가 강해서 그래요. 진짜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아무 말 이렇게도 안 되는 분들 머릿속을 진짜 한번 들어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의 기준이 달라. 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본인은 포커스를 거기 안 둬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티칭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여러분 레슨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좀 던져주세요. 자, 포핸드를 치는데 중급자들도 크로스로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크로스로. 자, 빨리 치세요 한단 말이에요, 코치들이. 자, 크로스로 원래 이래 보내야 되는데 이래 안 가가지고 계속 이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리로. 아, 크로스 안 가. 조금만 더 빨리. 계속 이리로 가요. 조금만 더 빨리 걔도. 그죠? 자, 조금만 더 빨리 걔도 본인은 머릿속은 빨리인데 정작 몸은 그 타이밍을 계속 지키고 있다니까. 그럴 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라이트 쪽으로 보고 쳐야 돼요. 자, 저 라이트 보고 치세요 하면은 요래 가요. 저는 라이트 보고 치라 하는데도 요렇게 안 간다니까. 아, 진짜로. 그래, 본인이 그런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절로 보고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절에 안 친다니까요. 근데 그게 티칭할 때 뭐 여기서도 지금 이게 제가 알려주는 게 지금 이제 요게 스윙할 때 되잖아요. 스윙할 때 되는데 공 칠 때 안 되는 게 이제 공 날아오니까 공의 리듬도 봐야 되고, 그 다음 공의 힘도 줘야 되고, 그 다음 기존에 이때까지 뭐 수년씩, 수십 년씩 쳐왔던 그런 리듬감과 타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포커스가 거기에 계속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치시면서 포커스는 뭐죠? 아, 그건 당연히. 리버스는 그냥 돌아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뭐 세게 못 쳐도 돼요. 자, 오늘 포커스 리버스는 그냥 내가 못 쳐도 돼요. 세게 안 치셔도 되고.
제가 오늘 자 이렇게 세게 쳐야 됩니다 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오늘의 포커스는 내가 잡아서 요렇게 한번 요 돌아 나온 느낌 아는 거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자 문 열고 나가시네. 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돌아가 봅시다. 오픈인데 요 또 오픈 안 된 사람 있네. 오픈 그렇죠. 어 맞아. 어 좋아요. 괜찮아. 왜 끊어치지 말고 아 끊어치지 말고 그거보다 더 부드럽게 헤드의 회전력을 이렇게 볼까요? 헤드의 회전을 아니 끊어치면 안 된다니까. 뭔가 때리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하는 거 못 봤어요. 아 자 자는 거 못 보니까 슥 가도 돼요. 일단 회전 오늘 목적은 회전력이라니까요. 다시 회전만 해볼까요? 위로 말고 어 공 안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발 움직이면서 다시 그렇죠. 괜찮아요. 다시 그렇죠. 조금만 어깨 천천히 라스트 어 그렇지. 조금 더 이쪽으로 나와도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다시 자 송씨 해봐. 아, 자, 송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 타점이 리버스를, 자, 리버스를 치실 때 공 타점 자체가 가까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멀어야 돼. 자, 왜 멀어야 되냐면, 제가 여기서 아까 원투를 잡아놓고, 이렇게 치라고 안 했잖아요. 왜냐면 이 발이 또 일로 움직이면서 차야 되잖아요. 그걸 계산해야지. 예, 네, 그걸 계산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이래 놓고 만약에 이렇게 친다 하면은 지금 그 거리가 맞아요. 근데 내가 이게 다음, 발이 움직여야 되니까 요 공간까지 계산해서 거리를 잡아야죠. 더 멀리 잡아야 돼요. 다시 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멀리 잡아볼까요? 가까운 똑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자, 스톱. 방금 본인 생각에 엄청 멀었다고 생각 안 들었어요? 엄청 멀리 했다. 그래도 딱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생각의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배우실 때. 특히 운동은.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 잘했어요.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뭔가 돌아간다. 아, 그거는 위로 까는 거고. 이거 다만하게 좀 갖다 줘봐라. 에, 이거 뭐, 또 깜부는데. 조금 옆으로. 저도, 이번에 좀 돌아갔어요. 자, 스톱. 예, 공을,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했잖아요. 이거는 오늘은 결국은 이 회전이거든요. 회전력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 처음에는. 세게 치는 거. 세게 치는 걸 선택할 것 같으면 올라가고. 그 스윙이 이래 됩니다. 세게 치는 걸 하면 무조건 이래 돼요. 내가 왜냐면 임팩트를 튕겨야 되니까. 예. 네. 그 다음, 내가 세게 치는 걸 포기하면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첫날을 무조건 포기해야 돼.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세게 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세게 치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 오늘은 스윙에 대한, 자, 요 스윙에 대한 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힘을 주려고 하면 자꾸 이래 된다니까. 이거는 몸이 그래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주면. 자, 오늘은 약해도 됩니다. 자, 그냥 잡아놓고 사살 치도 돼요. 자, 그냥 나는 회전력만 익힌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회전력만 맞아요. 더 부드러워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힘을 주세요 하는데 힘 못 주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거는 초급자들이고. 초급자들은 힘 주라고 하면 못 줘요. 왜냐면 힘 주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테니스를 오래 치신 분들은 이제 좀 오늘 좀 강하게 칠게요 하면 요 스윙이 이제 익혀져 있으면은 힘 주는 거는 진짜 10분 만에 됩니다.